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7월에는 공식 초대장 없이 공무를 목적으로 한 실무 방문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외교 의전에 따라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보낸 공식 초청장에 의한 국빈 방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2박 3일간의 영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첫째 날 저녁은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최의 국빈 만찬에 참석을 하고 이 둘째 날에는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또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영국 남부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 아일랜드 방문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머무는 동안 수도인 런던과 버킹엄 그리고 옥스퍼드, 에든버러, 글래스고 등 영국 곳곳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들이 또 많은 논란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영국 대중지인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을 언급하면서 그는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치켜세웠고요. 네. 또 지난 1일 선데이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를 못한다면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 합의금 390억 파운드, 약 58조 원 제공을 거절하고 그냥 떠나버려야 한다. 바로 탈퇴해버려야 한다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뭐 이를 두고 현직 총리에 대한 결례임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는데요. 네. 영국 제1야당 노동당 당수인 제러미 코빈은 영국의 다음 총리를 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지난 1일 가디언 일요판인 옵서버에 보낸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레드카펫을 까는 건 영국답지 않다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말들은 20세기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닮아 있다며 독재자에 빗대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칸은 내가 아니라 런던 범죄에 집중해야 할 패배자다. 그는 멍청하고 무능한 빌더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비슷하고 키는 반밖에 안 된다며 인신공격과 독설로 맞대응했습니다. 네. 또 마크롱 왕자비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그가 그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다. 그러면서도 이 영국 왕실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자 가짜뉴스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변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선지에서 화가 나서 홈페이지에 네. 이 당시에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렸죠. 아, 네. 그랬군요.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말을 하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어쨌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영국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분명히 밝힌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들로 말하지 않죠.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에서 재빨리 여러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첫째 날 저녁 영국에서 족쇄가 걷어지면 큰 무역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서 영국은 미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이자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라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야심찬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목표를 정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디 존슨 주영 미국 대사도 지난 2일 BBC 방송에 출연해서 영국이 EU 탈퇴 후 추진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해 미국의 접근권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EU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염소 처리된 닭고기도 다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영국 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국 하면은 이 보건 서비스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물론 세금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분이 영국 내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권을 허용해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라라고 아예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영국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농식품 또 의약품 등의 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미국이 EU를 대신해서 자국산 제품의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미국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존슨 대사 발언에 대해서 영국이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맞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해서 영국 내부적으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4일 오전부터 이어진 회담에서 무역협정과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화웨이 이슈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서 미국은 영국과 놀랄만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며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향후 무역량을 두세 배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메이 총리도 두 국가 사이에는 대단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 이 좋은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예, 잘 대처를 했고요. 하지만 메이 총리는 기후변화 변화와 이란 문제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밝혔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날 메이 총리가 사실 굉장히 좀 뼈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8월 14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인 대서양 헌장 초안 이 복사본을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살펴봤더니 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분석하기를 유엔 설립의 기초가 된 이 대서양 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멸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중요성과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강조하는 총리의 이별 선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견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웨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동맹국가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해 왔죠. 네. 자,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비심 장비에 한해서는 화웨이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번 회담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의외로 양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는 양국 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화웨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EU와의 결별을 앞둔 영국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 영미권이라는 말처럼 영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과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일원으로서 네. 미국이 만약에 너네가 계속해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민감한 정보는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모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지금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죠? 네. 영국 국민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외국 정상 중 한 명. 이 로이터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한 표현입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 네. 메이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에서도 이 수천 명의 반 트럼프 시위대가 모였는데요. 네. 영국 시민들은 기후 변화부터 인종차별 또 여성의 권리 등 영국이 내세우는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짓밟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반 트럼프 시위에 등장했던 베이비 트럼프.
네. 네네. 그 지난해 선보였던 그 6m 크기의 이 베이비 트럼프 풍선이 다시 등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개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해서 눈길을 끈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지를 끌어내린 채 황금색 변기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트윗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약 4.9m 크기의 트럼프 로봇이 선을 보였는데 이게 그냥 그 로봇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아, 네. 공모는 없었다. 가짜 뉴스. 나는 안정적인 천재.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와 방귀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네, 이 나귀들이 이끄는 이라는 반 브렉시트 단체는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의 통계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이미지를 런던 탑에 비쳤다고 하고요. 네.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는 보리스 존슨.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 차기 총리로서 굉장히 훌륭할 네.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영상을 빅벤에 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도 이렇게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영국 내 정치인들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난 3일 사실 버킹엄 궁전 무도회장에서 영국 왕실이 주최한 국빈 만찬의 경우 일부 언론은 영국 왕실과 트럼프 왕조가 대거 출동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야당의 거물급 인사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그리고 존 버커우 하원 의장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미 불참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보이콧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제로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는 단순히 국빈만장에 불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 트럼프 시위에 참가해서 큰 환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누구든지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인종차별주의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반 트럼프 시위대 옆쪽에서 이 빨간 모자 등을 쓴 소수의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당 대표가 국빈 방문한 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이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데 댓글로 문희정 평론가님 최강이 닮으셨네요라는 너무 멀리서 잡아서 그래요. 네. 아니, 실제로도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예. 아유, 앞으로도 계속 멀리서 좀 잡아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